가뭄에 단비가 내려 모든 어려움이 해소가 된다. 재물은 갈록은 원수까지 기인이 되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의 소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미리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7년 정축생 소띠는 가뭄에 단비가 내립니다. 재물운과 갈로군이 좋아지니 원하는 것을 손쉽게 이룰 수 있는 운세인데요. 무엇보다도 머리를 써서 경쟁하는 운이 좋아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운이 좋아지는 것이죠. 만약 대학원을 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진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일과 관련된 공부를 해볼까 생각하고 계신다면요. 밀고 나가는 것이 100번 좋습니다. 공부도 운이 들어왔을 때 밀어붙여야 다른 때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만약 하시는 일이 입찰을 받거나 인허가를 따내야 하는 일이라면요. 6월에는 훌륭한 성과를 내어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관운과 문서운이 좋기 때문이니까요.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때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은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조언을 하는 사람은 당분간 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1985년 을축생 소띠는 아직은 때가 아닌 듯합니다. 지난달과 같이 아직은 일을 벌리지 말고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조만간입니다. 곧 있으면 눈앞을 막고 있던 안개가 걷힐 테니까요. 희망을 갖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네요. 6월에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실리를 먼저 따지셔야 합니다. 배려, 의리, 호의는 넣어두십시오. 어차피 베풀어봤자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겁니다. 괜히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오직 나만을 위해 쓰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면 생각보다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불통이 여러 군데 튀고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6월에는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동창, 친구, 인연은 반드시 경계하십시오. 반가움을 앞세워 내 등골을 빼먹으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1973년 개축생 소띠는 모든 어려움이 해소됩니다. 벌써 갑진년의 중반이지만 뒤늦게 봄기운을 만나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게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기인도 여럿 만날 수 있는데요. 모쪼록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을 만나시면 내 운이 트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업하려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거나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모임 같은 것들이 있겠지요. 꼭 모임에 나가지 않더라도 6월 운세는 원수도 도움이 되는 운이니까요. 가능한 여러 사람을 만나시면 나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직장과 사업운을 보면은 국가,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께 특히 유리한 운입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분들은 수월한 한 달을 보내시겠네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이 따라줘야 운도 따라준다는 점인데요. 6월에는 내가 몸이 무겁고 시름시름 아프면 운세도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특히 잘 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시면 오히려 몸이 아파지니까요. 만일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조금씩 체력을 키우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1961년 신축생 소띠는 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정받기에 아주 좋은 운입니다. 우선 재물운이나 금전운부터 말씀드리면요. 안정적인 흐름이라서 특별히 염려하실 것은 없는데요. 매매운이 살짝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운은 어깨 관절을 조심하시는 게 좋고 잘하면 6월 중으로 자녀에게 기쁜 일이 생겨 집안에 경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운은요, 아랫사람과의 화합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노하우와 경험을 후배 혹은 자녀에게 전수하기에 아주 좋은 운입니다. 보통은 잔소리를 해도 먹히지 않는 날이 태반이잖아요. 억지로 나를 이해시키려 하면은요, 역효과가 나기 쉬운데요. 6월에는 좀 먹혀 들어간다니까요. 아랫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알리고 또 내 기술을 공유해 주시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의 성과를 인정하고 후하게 평가해 줄 겁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내 지위가 올라가고 처우가 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요. 허투루 듣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9년 기축생 소띠는 수익보다는 지출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체적인 24년 금전운을 보면 결코 돈이 부족하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6월에는 지출이 좀 늘어서 재물을 축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심심찮게 나가야 하는 돈이 꽤 있으니 항상 현금을 준비해 두시고요. 또 6월에는 자금이 한 곳에 묶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투자를 할 때 꼭 명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투자는 분산 투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하실 것이 있는데요. 문서나 부동산, 재산 때문에 실랑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또 자식들과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내 거니 저건 네 거니 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인심을 잃거나 서로 빈정이 상할 수 있으니 말 한마디도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땠나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6월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궁금한 내용이나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